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상 경제분석은 교육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해야 합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입니다. 필사 직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습니다. 위기 전략. 첫 번째, 공덕을 쌓고 저축 현금을 준비하고 실물 금원을 소량씩 준비합니다. 기술적 공부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강을 챙깁니다. 제가 썸네일에 네, 맨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오는 큰 변동성을 주의하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 영상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잘 참고하시고, 우리는 차분하게 롱숏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연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왕이라, 1대 10의 법칙, 네, 거거중지하고 행행행리각이라, 우리는 오직 선업을 행할 뿐이다. 악업은 날려버리시고, 예, 오로지 선업만 행하시다 보면, 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 좋은 일만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옳고 그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네. 아이들 후원하는 거 옳은 일이죠. 네. 남을 비난하는 거 악업이죠. 네. 그래서 비난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비난은 괜찮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합리적인 비난이 아니라 그냥 무대뽀식으로 너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 채널에서 한부모 가정, 주민센터를 통해서, 네, 문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그,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 특히 호초록 우산 어린이재단도 괜찮고요. 예,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아이들 후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 뭐, 자기 재능을 기부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엊그제는 저기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인데 도시락을 조금 더 주문해서 예, 도시락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아이를 입양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예, 제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카운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광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왜? 예, 앞으로 오는 시대는 예, 진짜 어마무시한 예, 그런 쓰나미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때에 흔들리지 말고 잘 나가려면 어떤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가장 큰 그 힘이 되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을 하게 되면 네, 그게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해보십시오. 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고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많이들 후원하시고요. 자, 그래서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 채널인데요. 어제 이제 영상이 올라갔는데, 어제 그 각 주가, 그러니까 미국 주요 종목들의 주가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롱숏 전략에 대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썸네일에 롱숏 시그널, 롱숏 신호, 롱숏 전략 신호, 롱숏 전략 신호 이렇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이 뭔가 기준이 필요해서 제 나름 생각하는 그래도 신뢰할 만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 하나하나씩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영상들 많이 좀 시청을 좀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 왜냐? 연습을 안 하면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연습 좀 하시라고. 제발. Please.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하시는데, 제가 캔들 공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피보나치 룰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인기 업로드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좀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 제 첫 방문에 보시면 거기 목록에 위기시 전략과 전술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반복 청취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왠지는 아시죠?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한 번은 리셋을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대처 방법이라든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예, 캔들. 캔들부터 하십니다. 이게 심리가 뭔가가 돼야지 되는데, 캔들을 무시하는 애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캔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캔들을 마스터 하다 보면, 오늘도 한 분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캔들 공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전략과 전술 신호는 그게 마스터가 되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보통 성장 과정을 보면 바닥을 기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일어서서 걷고 뛰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뛸 생각부터 합니다. 저도 그랬고 돌아서 다시 처음부터 기고 걷고 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캔들 끝나면 피보나치, 엘리어트,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전략과 전술은 일목균형표상에서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구름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제가 일요일만 빼고 매번 올려드리는데 오늘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고 변동성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변동성. 이게 뭐죠? 변동성은요, 위로든 아래로든 이 진폭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게, 이런 시장이 이제 연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왜?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해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신호에 따라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네. 그래서, bless, buy low, and sell high. 네. 그래서, 자, 올라갈 때는 long, 내려올 때는 short, long short, 계속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에 여러분들이 나름 불을 쌓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아하시는 거를 찾아서 하십니다. 저는 후행스팬이고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전환선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건 뭐냐. 제가 매일 올릴 때 이슈 공부 최강의 법을 두 가지. BTC, 테슬라. 예. 그 다음에 롱숏 전략 신호에 대해서 한 가지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올라갑니다. 불확실성. 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거든요. 주도주를 주목하자. 근데 어제 설명이 주도주 설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제 영상 보시면서 느낀 거 있으시죠? 어떤 거 느끼셨어요? 예. 못 가고 있어요. 위로. 결국엔 주도주들이 죽기 시작했다. 결국엔 결론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제가 왜 최강의 법을 두 가지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주목하냐. 얘네들이 무너질 때 결국엔 증시는 폭락을 할 것이다. 폭락뿐만 아니라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롱숏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 변동성 장세가 내일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확신한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치 리스크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미국 넘버원 결정 안 됐습니다. 웃기죠? 예, 왜 그럴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엄청난 유튜브, 영상들이 완전 개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쓸만한 거 한두 개 이렇게 좀 보시고 어떤 흐름인지 파악도 하셔야 된다. 이 정치적 이슈가 순간적인 이런 급락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어제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애플 이런 애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요 페이스북 아주 건방진 놈이죠. 지가 뭔데 일개 회사가 통제를 해요? 어떻게 개인의 어떤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검열을 하고 한다? 이거는 회사가 아니죠. 아주 나쁜 새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빵 중에 안 좋은 주가가 페이스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주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 그런 것도 잡아냅니다. 아시겠죠? 아니, 건방지게 지가 뭔데 남의 어떤 계정을 예? 통제합니까? 이게 완전히 간이 배 밖에 나와도. 그래서 제가 단언코 예언하건대 페이스북은 완전히 개박살 날 겁니다, 이번에. 예. 아니, 이런 나쁜 새들이 있나. 예. 진짜 저는 이 옳지 않은, 네,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진짜 아주 분노를 합니다. 예. 제 성향이 그래요. 예. 완전히 꼭지가 돌아갔고, 예.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제가 예언합니다. 얘는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잘 팔로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페이스북 쇼츠도 괜찮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주봉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어제 설명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올리는 것 같지만, 예, 지금 최신 어떤 그런 의미들을 예,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4일 전에는 예, 제가 저녁 영상에 이제 후원 기부금 이렇게 쭉, 그래서 NDX RUT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좀 길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네. 변화가 심합니다. 이따가 이제 현대 모비스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릴 건데, 예, 좀 너무 심한, 네,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로. 예. 잘 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겁니다. 요 부분. 예, 누군가 이제 매도를 때렸는데, 비트코인 움직인 시기가 중요합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왜 이번 달 들어서 왜 때렸을까? 그러면, 이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세력. 네. 이건 보통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시가총액 상당하지요? 그죠? 예. 네. 그런데 팔았어요. 그죠? 아, 그러면 세력이 뭔가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을 알고 팔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차트상으로, 자, 주봉을 좀 보시면, 예, 주봉 이렇죠? 예, 엄청난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살짝 또 매수세도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자, 제가 파동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얘가 시작한 날이 이제, 이때 이제 고점을 찍고, 요때부터 시작했어요. 1월 9일 날. 어? 여기서 더 고점을 못 벗기고 살짝 주춤하죠? 근데 다음 날 딱 봤더니, 10일 날 봤더니 때려버렸어요. 이틀 동안. 근데 이틀 동안에, 네, 물론 이제 매수세도 들어왔지만, 네, 매도, 이거 만만치 않죠? 그죠? 이틀 동안에 이 매도 거래량을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예. 근데 다음 날까지도 팔았어요. 3일 연속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그동안 보지 못한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얘네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예. 이쪽의 세력들은 보통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이 정도 금액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움직이는 애들이면, 예, 정보가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상, 예, 차트상으로 하나, 둘, 셋. 3일간 딱 들어왔는데
자, 요거, 요 물량은 개인들 같아요. 일반, 예, 세력들이 아닌. 그래서 반등을 줬어요. 일단 놔뒀습니다, 세력들이. 이틀 동안 좀 간을 보다가 지금 요날, 15일 날 또 때립니다. 지금도 또 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매수세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왜냐? 여기 소위 말하는 주포라고 하는 세력들이 네, 지금 뭔가를 감지하고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게 월봉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자, 일봉상에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환선 깨고 있죠. 그죠? 제가 전환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네.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뭘 한다? 예, 보초명을 여기서부터 살살 세워 놓고 흐름을 보다가 어? 또 깼어? 그럼 좀 더 들어가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요게 기준선이죠. 자, 기준선 아래로 내려올 때 그때부터 물량을 막 씻습니다. 무슨 물량? 네, 숏 물량. 뭐 비트코인이 숏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걸 잘 좀 보시기 바라요. 예. 그러면 예, 이 최대의 거품이 꼈던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에 어마무시한 무슨 변화가 생기고 있는 중이다라는 합리적인 네,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확하게 78% 피보나치 네, 다시 내려오고 있고 그럼 만약에 요 저점을 이탈한 흐름이 생기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파동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어떤 이슈가 됐든 뭐 세력이 팔았든 뭐 정치적이 됐든 뭐 경제가 망하든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자, 이런 파동을 지금 그릴 수도 있다. 아직은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선 이탈하고 나서 보초병만 딱 세워놓습니다. 무슨 전략? 숏 전략. 됐죠? 예. 네. 그리고 그 확인 사살 하는 게 뭐다? 네. 요거. 예. 네. 확인용으로 요거를 보시면 돼요. 거래량을.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다음 주와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 이제는 시장이,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왜? 거품이 가장 많이 꼈습니다. 얘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자, 지표가 어떻죠? 내려와 있습니다. 네. 내려와 있다. 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이거. 여기가 41,600달러. 여기 저점이 예, 31,800달러.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요 3일 사이에 고점과 저점이 만 달러의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이거 미친 거예요, 살짝. 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뭐 아, 이거 싸다고 여기 들어갔다가 예. 완전히 개박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자,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를 보니까 테슬라가 여기 12시 반. 그죠? 시작이 된 거는 15일. 그죠? 네, 시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가 12시 반인데 예. 지금 거의 주가가 안 빠진 상태였죠. 그런데 12시 반 이후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23% 빠졌는데 3STX를 보면 끝난 시간이 1시예요. 예, 1시. 자, 그럼 1시란 얘기는 이때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하락폭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3STS에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였고요.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그러면 예, 요 하락폭에 대한 반영을 합니다. 반드시.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저도 한 조금 한 5만원어치인가요? 한번 살라고 예, 5만원인가? 예, 살라고 예, 주문을 내놨는데 매수 체결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제가 내일 월요일 날 저쪽에 삼성 그쪽에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전화해서 확인을 좀 하시고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뭐하고 요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자, 월봉을 보시면 예, 똑같죠, 모양이. 지금 저 월봉을 보시면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지금 요 모양 위에 윗그림자 윗꼬리 잘 보시고 자 테슬라도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윗꼬리. 자, 그러면 예, 지금 우리가 모르는 지금 자산시장의 흐름들이 예, 전개가 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을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설명을 드렸던 여기 예, 보시면 애플,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뭐 빗자 뭐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얘네들 흐름이 안 좋아요. 진짜로. 예. 그러면 얘도 조만간 무너질 공산이 큽니다. 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 팡 주식들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 예, 지금 맛이 가고 있습니다. 슬슬. 예. 자, 여러분들 주의하실 건 뭐냐면 지금 모든 그 주도주들, 주식들이 이따 이제 저희 나라 주식도 보시겠지만 다 윗꼬리를 달았어요. 윗그림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주기권에 와 있습니다. 이거 한순간입니다. 이거 내려오는 거. 예? 여러분도 그런 거 못 보셨죠? 하루에 하한가 며칠 동안 진행되는 거. 예, 저는 봤거든요. 옛날에. 예. 하한가, 팔래야 팔 수가 없어요. 하한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형주고 뭐 주도주고 뭐 중소형주고 예.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패닉 장세가 전개될 수도 있다. 그때는 선조를 자체가 나가지는 못합니다. 네.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IMF 때도 그랬고 리먼 사태도 그랬고 닷컴 버블 붕괴될 때도 그랬고 많은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시장에 그 참여하시는 젊은 투자자들은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일정 부분 시그널이 나오면 무조건 쇠공을 집어 던집니다. 투포원. 네, 반은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그래서 이 반을 정리를 해야지만 네, 안심이 되고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 무조건 반매도는 나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계속 팔로우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 종목들을 보는데 이따 현대모비스는 제가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SK 하이닉스 월봉인데요. 네, 제가 계속 주장하는 네, 불규칙 조정. 자, 여기가 5파 고점, A파, B파. 지금 현재 138.2% 라인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이번 달 끝나는 상황을 보면 만약에 얘가 종가 상황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라면 확실히 불규칙 파동 맞습니다. 여러분 최대 주의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윗그림자 보이시죠? 조금 전에 요 테슬라 윗그림자, 비트코인 윗그림자, 지금 네, 얘 윗그림자 월봉상에서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다이버전스 생겼고 자, 이게 지금 실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RSI 자,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면 이 주가 하락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주봉 자, 이렇죠. 드디어 터졌습니다. 주봉상에서 자,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매도 거래량 지난주 매수 거래량 매도 거래량 보이시죠? 네, 저는 그냥 진실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지금은 예, 주의 구간에 와있다. 자, 어떻죠? 지금 1월 11일부터 시작된 폭락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LG화학이죠. 자, 윗그림자 생겼죠? 잘 파악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고가는 진행된 자, 주가의 고가는 올라갔는데 자, 다이버전스 생겼고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뭐냐 자, 주봉 네, 드디어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세력이 컴퓨터에다 조작을 해갖고 팔기 시작했다. 예, 잘 좀 보시고 자, 일봉 네, 드디어 고점을 형성하고 네, 슬슬슬 내려오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전략
저기 롱숏 전략 신호는 삼성 차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게 이제 현대차입니다. 보이시죠? 네. 월봉상에서. 그럼 이 거래량의 반은 매도입니다. 주봉을 볼까요? 예. 매도입니다, 매도. 네. 엄청난 슈팅스타에다 거래량 터졌고. 예. 이래도 종목을 해대하겠습니까? 종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종목하는 도구 베이비들, 종목 얘기하는 도구 베이비들, 제가 자꾸 도구 베이비라고 욕하죠. 예? 왜 욕할까요? 야, 신나게 현대차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뭐 계속 떠들다가 지금 이런 거 맞았어요. 예, 그럼 만약에 현대차 여기서 보시면 자 간다 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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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고점에 물렸어요. 지금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런 현실을 자꾸 얘기하는데도 조금은 네, 자 주유권에 와 있죠.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현대차 월봉 보면 황당합니다. 예. 그죠? 예. 완전히 우리, 저기, 세력들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네. 잘 좀 보시고. 자, 삼바입니다. 삼바. 아, 삼바도 이제 슈링스타 월봉에서 드디어 얘도 나왔죠? 네. 예, 지금 이렇다니까요. 다 고점에. 자, 보시면. 네. 엄청난 물량 나왔죠? 네. 최근 8월달 이후 최대 매도 물량 나왔어요. 쌈바. 예. 판 거죠? 네. 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때부터 팔았습니다. 예. 윗그림자 보이시죠? 네. 매도 물량 계속 내려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삼성 SDI. 얘만, 얘랑 이제 저거랑 비슷해요. 테슬라랑. 윗그림자가 작죠? 예. 좀 보시면. 네, 그렇죠. 네. 얘도 이제 슬슬 뭔가 조짐이 나오겠죠. 자, 자,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은 자, 캔들 패턴, 자, 이브닝 스타, 예, 그러면서 매도,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자,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예, 잘 보세요. 안 내려갈 것 같죠? 내려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요 상승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를 매매한다면 여기 고점을 형성하고 이때 거래량 터졌을 때 토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상승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주봉이죠. 네. 보세요. 예, 이렇게 때려버렸습니다. 예. 요때 이후에, 예, 요때 3월달 이후에 최대 매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예. 지난주에.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예. 신호죠. 이제 나르샤 해야 됩니다. 예. 이렇습니다. 네. 자, 이 거래량에 속아서, 자, 자, 네이버 갑니다. 위로. 어쩌고 저쩌고. 자, 실적이 어떻고. 자, 앞으로 언택트 어떻고. 자, 막 떠듭니다. 그러다가, 예. 이렇게 살짝 속여놓고 고점에다 대고 다 팔아 제낍니다. 네. 이때 못 따던 물량들.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죠? 네이버 앞으로 좋을 것입니다. 네, 좋기는, 네, 하나도 안 좋습니다. 보니까. 네. 세력들이 다 판 거예요. 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까까와, 까까. 예. 네. 얘도 고점이 증가하고, 자, 다이버전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윗그림자 생겼고,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자, 이브닝 스타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 나 이제 밑으로 갈 거야.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 드디어, 네, 앵글핑 패턴, 장악 패턴이 나왔고, 자, 올린 거에 대한 거래량은 많이 안 터졌죠. 자,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장을 잘 지켜보십시오. 어마무시한 변동성 나올 겁니다. 밑으로.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네. 자, 셀트리온 월봉. 예, 네, 그래서 3파가 아직도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자, 이걸 봤을 때는 3파로 보였어요. 자, 여기까지도. 근데, 예, 두둥겨 맞았습니다. 이번 달. 맞고 있습니다. 맞은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봉을 보시면, 네. 드디어 뭔가 시그널이 나왔죠. 하락에 대한 확인 시그널. 그죠? 네. 자, 그러면, 예, 셀트리온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올라갔는데, 그죠? 이때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이렇게 때려놓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올릴 때 거래량을 유심히 보시면, 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요거 거래량 터졌죠? 또 터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확 빼버립니다. 그러면, 자, 이때 저점에서 사서 시그널대로 했으면, 예, 전략 신호대로 했으면 이쯤에서 팔았겠죠. 그러고 나서 관망을 합니다. 이때는 올라가면, 자, 뭐죠? 보초병만 세워놓습니다. 상승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보초병 세워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때려버리면, 아이고, 아니네. 그래서 항상 쇠공 던지는 연습을 하시라. 자, 쇠공을 던지면 몸에도 좋죠. 운동도 되고. 예, 오른손, 왼손. 예, 번갈아 가면서 던지십시오. 네. 투포완.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이런 전략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네.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런 걸 안 맞는다 이거죠. 어떻게 6%나 빠집니까? 예. 네. 어떻게 6%나 빠져요? 한 순간에 뭔가 세력들이 정보를 아는 거예요. 이런 무슨 뭐 제약 업종이 안 좋다 좋다 그런 걸 떠나서, 예, 네, 이런 시그널을 잘 보시라. 네. 그다음에 여기는 삼성전자인데 어떻죠? 네. 비슷하지요? 하나, 둘, 셋. 윗그림자 크기도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도 보시면 하나, 둘, 셋. 윗그림자 비슷하지요? 네. 엄청난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이거 못 먹어서 배 아파하면요. 그거는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예. 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주봉을 보실까요? 예. 완벽한? 네. 이때 그 3월 달에 그 거래량이 이때 터졌어요.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예, 설명을 드리는 거. 예. 쇼링스타? 예. 대량 거래량? 누가 많이 판 거죠? 기관과 외국인이 판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았죠?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려고 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종목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종목을 하려고 말씀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 이쯤에 샀어요? 아, 9만 원대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얘가 한 10년이 가도 9만원대가 안 와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수는요, 종목하고 상관없습니다. 지수는 오르내림을 반복하기 때문에 설령 내가 요 부분에서 좀 물려서 내려왔어요. 반드시 회귀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종목은 10년이 지나도 회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네. 제 채널 댓글에도 가끔 구독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네.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종목하면 안 된다. 삼성전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그널에, 예, 롱숏 전략 시그널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다. 기계적으로. 예. 누가 여기서 9만원, 이런 고점에서 누가 사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저쪽에 있는 애들. 좋다. 앞으로. 괜찮다. 괜찮기는, 씨. 요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그래요. 아직도, 예, 개인이 바뀌었다. 개인들이 돌아왔다. 앞으로 계속 사줄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외국인 기관이 판다. 토끼자. 이런 진실을 누군가는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A파, 삼성전자, B파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뭐죠? 불규칙입니다. 삼성전자, 예, 반토막 이상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불규칙 조정이다. 예, 너무너무 무섭다. 그러면 나중에 패닉, 예, 패닉 셀링이 나오게 되면, 보통 패닉 셀링이 나오면, 패닉 바잉이 있고요. 네, 지금 같은 데입니다. 이게 패닉 바잉이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 전개되는 거는 패닉 셀링입니다. 예. 지금 내려가는, 그러니까 손절매 할 시간도 안 주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럼 급하게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8만원에 샀어요. 그런데 한 2, 3주 만에 6만, 6만원, 5만원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파실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못 팝니다. 아시겠죠? 거의 50% 이상 손해가 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패닉 셀링이 최소 몇 번 나와야 된다? 3번 정도 나오면 주가가 바닥을 길 겁니다. 그때도 안 들어갑니다. 신호 나오기 전까지. 어떤 신호? 네, 이거. RSI나 LSR스퀘어드가 저점을 찍고 상승으로 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런 종목들 쳐다보면 안 된다. 자, 주봉상에서 캔들 패턴. 자, 쇼링스타. 네, 엄청난 꼬리가 달린, 네, 엄청난 그림자가 달린 이런 게 생겼어요. 거기다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무조건 터게 됩니다. 이런 거는. 네. 자, 제가 주말에는 삼성전자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거 보고 나서 살짝 꼭지가 돌아서. 아, 참. 아직도 상승을 외치고, 아직도 종목을 외치는 애들은, 예, 진짜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놈들을 신나게 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무튼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제가 매일 데일리로 쇼링스타 이거 안 줬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엔 나오기 시작을 했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일봉 보다가 주봉을 보니까요. 그죠? 예,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죠. 네.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이제 삼성 차트 좀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저건 이제 제가 매일 보여드렸는데, 옛날 캔들 패턴으로서 주봉상에서, 예, 이제 구름형, 예, 다클라우드 카바 예고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저점 이탈하면, 예, 본격적인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예, 지금 롱샷 전략 신호에서 아직은 전환선 요 위에 있죠. 네, 보시고, 그 다음에 지표값들을 보시면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머니 팔로우 인덱스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보시고, 자, 일봉. 네, 일봉은 이제 매일 보여드렸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일단 보초병을 세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물량이 들어갑니다. 여기 기준선 깨면,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후행스팬이 밑으로 들어올 때부터 서서히 분할로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얘를 매매한다면 무슨 전략으로? 숏 전략. 그래서 하이닉스의 숏 포지션 구성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옵션이 없기 때문에, 예, 숏 포지션 구성 못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값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네, LG 화학이죠. 예, 주봉상에서, 자, 이브닝 스타, 예, 거래량 터졌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예, 보초병 세워놓고 슬슬 들어가면 되겠죠. 숏 전략이죠. 네, 일봉을 보시겠는데, 자, 일봉 어떻죠? 예,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예,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표값들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쌩쌩하네요. 전환선 위에 있으니까. 전환선 밑으로 내려올 때 보초병 하나. 근데 얘는 사는 게, 내려가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니까. 주식은 올라갈 때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전략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LG 화학의, 네, 밑으로 내려가는, 네, 뭐 이런 푸드 옵션, 개별 옵션이 있으면 이때 보초병 하나. 자, 기준선 깨면 조금씩 물량 싣고 이렇게 간단 얘기예요. 네, 이거는 저점을 찍고 올라올 때 그때 사는 겁니다. 네,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입니다. 주봉을 보시니까 어때요? 느낌 오시죠? 얘는 지금 전환선 밑으로 내려올 것 같죠? 그죠? 네, 붙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거래량 터졌고.
외국인 왕창 팔았고. 네. 어때요? 이런 게 급등주의 아주 폐해입니다. 네, 갈것 같이 하다가, 예, 어떻게 됐어요? 네, 때려버립니다. 엄청난 쇼링스타, 저점 깨니까, 자, 하락 흐름 내려오죠? 자, 전환선 밑에, 자, 기준선하고, 기준선 지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도, 자, 무슨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 네, 하락으로, 숏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 예, 그러면 얘가 출발한 때가 한 이쯤 되니까, 이쯤 거래량 터진 게 여기죠? 예, 이쯤까지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별로 좋은 모습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마찬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아직 예, 전환선 밑에 안 내려왔네요. 그죠? 예, 엄청난 거래량. 외국인 때려버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고점 찍고 슬슬슬 내려오죠? 쇼링스타. 자, 저점 이탈하니까 거래량 터지죠? 네. 잘 보시고. 자, 고점 형성하고 내려오면 계속 네, 밑으로 꼬나 박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자, 삼바. 네, 주봉. 마찬가지. 자, 전환선 밑에. 자, 요럴 때 얘는 숏 포지션을 한다라고 하면 네. 자, 보초병 세워야죠. 일단 주봉상으로. 예. 네, 자, 기준선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 터졌습니다. 외국인들 왕창 팔았고. 자, 지표들 다 고점 형성하고 있고요. 자, 일봉. 네, 일봉상에서는 자, 얘는 언제부터 전환선 깼냐면요. 기준선하고 요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때 간좀 보다가 올라갔다가 요때 12일 화요일부터 깼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러면 자, 전환선 기준선 다 깼기 때문에 조금 물량을 실었겠네요. 아랫방향으로. 얘가 만약에 포지션이 있었다면 개별 종목 옵션이 있었다면 아랫방향으로 세팅을 했을 겁니다. 저는 아시겠죠? 자, 요걸 보고 신호를 보고 더 확실한 거 요거죠? 후행스팬 캔들 밑에 내려와 있죠? 그러면 쌈바는 앞으로 네 어떨 가능성이 높죠? 하락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한번 핍소가 있었는데 살짝 끊어주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종목입니다. 종목은 내려왔다 올라가야 사는 거지. 지금은 포지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거기서 느끼셔야 돼요. 지금 종목들이 다 아래로 꼬라박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간다고 설레발 치는 애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죠. 네. 잘 보시고. 그러면 지금 이 음봉의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들이잖아요. 그죠? 상승의 주체도 외국인. 삼성 SDI. 네. 외국인이 요때 살짝 페이크 주다가 살짝 올렸다가 지금 팔고 있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자, 이브닝 모닝 모닝 스타, 이브닝 스타. 예. 모닝이 아니라 이브닝 스타. 예. 패턴. 저점 깨면 내려온다. 앞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고점을 찍고 삼성 SDI. 네. 이때 거래량 터지고 매수 들어왔지만 희마리가 없고 거래량 터지고 외국인들 팔고 있다. 자, 지표값들 다 고점 형성하고 있고 저는 언제 들어간다? 보초병은 요때 세우고 만약에 얘가 옵션이 있다면 요때 세우고 요때 물량 늘리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후행스팬이 완전히 이쪽을 꼬나 박을 때 그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옵션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후진국인 게 개별 종목 옵션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지들만의 리그를 만들라고 계속 그걸 안 놀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선물과, 그 다음에 옵션 시장을, 예. 개인 진입을 엄청나게 막아놨습니다. 예.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저도 선물, 저기,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뭐,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조건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아시겠죠? 옵션은 더 까다로워요. 예. 왜냐? 지들만 해 먹으려고. 예. 왜냐면, 여기, 네.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과 옵션에 대한 공부를 따로 좀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을 잘 보시려면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선물과 옵션을 매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해서 선물과 옵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매일 데일리로 옵션 추정이라고 해서 올려드리죠. 대신 거 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악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거 많죠. 캔들 해야죠. 예. 그 다음에 뭐, 피보나치 해야죠. 뭐, 일목균형 해야죠. 정신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약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환선 얘기, 일목균형표 얘기죠. 예. 그래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요거 들어오면 보초병 하나 세워 놓으면 됩니다. 어떻게? 네. 하락 포지션에 대한.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른 종목 좀 볼까요? 자, 보시면. 네,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주봉을 보니까, 요때가 3월달이죠? 네. 3월 27일 날 생겼는데, 보시면 최대 거래량 터졌죠. 아까 뭐하고 똑같죠? 예. 많은 종목들이 다 이렇죠. 예. 주봉에서. 자, 근데 외국인들 샀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기관이 팔았을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네. 일봉에서 딱 걸쳐 있네요. 전환선하고. 네. 그래서 지표들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자, 요런 부분들. 네. 잘 좀 보시고. 네. 그럼 앞으로 네이버는 하락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후행스팬도 지금 조만간 도킹할 것 같고 얘도 내려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신뢰하는 지표 LSR스퀘어드 지표들이 고점을 형성을 했다. 네, 조만간 내려온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까까입니다. 까까.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얘는 상당히 네 많이 올렸죠. 네, 고점까지 역사적 고점까지 찍고 외국인들 들어왔고 들어왔는데 예, 반은 다 팔았다. 네. 자, 이브닝스타. 예, 그다음에 지표들 고점. 자, 일봉을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 일봉상으로 보면 예, 간을 보고 있습니다. 간을. 자, 지표들 고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됐고 얘는 아직까지 좀 세네요. 그죠? 여기 내려오면 자, 숏 전략이라면 여기 보초병 물량을 늘리고 저는 이렇게 후행스팬이 뚫고 내려올 때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네. 이제는 뭔가 신호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포지션을 잘 잡으시고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환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그거를 이용해서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자, 삼성전자 보십시오. 자, 11월, 12월, 지금 현재 1월 윗그림자 모양 잘 기억을 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자, 11월, 12월, 1월 윗그림자 예. 자, 어떤 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자, 비트코인 자, 11월, 12월, 1월 전 세계 모든 지금 컴퓨터가 AI가 그죠? 예, 인공지능이죠? 네,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첨병에 있는 게 여기 비트코인 자, 말씀을 드렸던 테슬라 요거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요거 삼성전자 똑같죠 모양이 예,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아 뭔가 큰 변혁이 있겠구나. 예, 그러면 최고 많이 올라간 비트코인을 관찰을 하면 예, 전체 시장을 조망할 수 있겠구나. 예, 제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예, 비트코인에 주목하자.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은 자, 하나의 파동과 반등 파동을 형성을 하고 현재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이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예,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네, 모든 증시 시장은 다 붕괴가 되는 걸로
여러분이 시그널로 삼으셔도 된다. 네. 아니, 그렇게 좋으면 더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못 가고, 지금, 네, 요런 파동을 그리고 있다. 예. 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결론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런 거를 참고해서, 지금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된다. 모든 상황. 예. 네. 그래서, 어제 올려드린 영상, 자,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미국 팡 주식과 여러 가지 주식들 비교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장 대응에 만전에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분명히 다 오픈해 드렸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대변혁의 시기가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우스갯소리 좀 하나 하면, 아직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정이 안 지났죠. 네. 구정. 구정이 언제냐면 2월 10일경인가요? 그죠? 2월 초죠, 아무튼. 예, 2월 초. 예. 요게 좀 지나면 확실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동양에서는 그 서양하고 틀려서 서양은 태양력을 쓰죠. 동양 음력을 쓰고. 근데 음력이 더 정확해요. 어떤 현상들이나 그런 걸 설명을 할 때는. 그래서 구정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데 이제 구정 정도 2월 달쯤 되면 엄청난 그 더 변화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해가 바뀌어요. 해가. 예. 기운이 달라집니다. 예. 좀 우스운 소리 같지만.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 좀 하시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마치고 많이 공부들 좀 하시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따가 영상이 또 하나 간단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시고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네, 아이돌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커피 후원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많이 좀 더 해주십시오. 네, 대산 좀 힘내게 앞으로 폭락장에 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호흡을 하려면 저도 좀 에너지가 좀 올라가야 되니까 많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